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강사 유성숙 인사드립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죠? 예, 예전 같으면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자주 씻기 때문에 감기 환자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절기가 되면은 혈관 조심하셔야 돼요. 혈관 건강에 신경 쓰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손입니다. 내 손에는 모든 기기는 나에게 있다 합니다. 손에는 손가락에 손톱이 같이 있어요. 손가락에 손톱이 없으면은 손가락에 힘이 없다고 합니다. 이 손가락과 손톱은 작은 물건을 지을 때 필요하고, 손가락과 손바닥은 큰 물건을 잡을 때와 당길 때 필요하고, 손바닥은 들어 올릴 때와 전날 때, 그리고 손날은 모을 때 필요하다고 합니다. 손을 보면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건강과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개성을 예측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출생과 성공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한번 출발해 볼까요? 출발! 인생의 롤러코스터 첫 번째 정거장은 주먹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주먹을 두 주먹을 쥐고 큰 소리로 울고 태어납니다. 제가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았어요. 왜 울고 태어날까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의 대답에 그 어르신의 삶을 알게 되더라고요. 어느 어르신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하고 울고 태어났다 하고, 어느 어르신은 이왕 태어났으니 뭔가 한번 해보자고 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학생들은 아우, 수능을 어떻게 봐? 이렇게 하고 울고 태어났을까요? 젊은 청년들은 취업을 어떻게 해? 이렇게 울고 태어났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공통점은 딱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탯줄을 끊는 순간, 긴장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울었고, 존재의 신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먹의 의미는 자신감과 결심인 것입니다. 우리 주먹을 쥐어보세요. 주먹을 쥐면 손등은 하늘을 향하고 손가락 다섯 개는 말하듯이 서로 움켜쥡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 좋은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계속되지 않을 뿐입니다. 자신에게 주문을 걸어보세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화이팅! 하고 외쳐 봅시다. 인생의 롤러코스터 두 번째 정거장은 가위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상부상조, 인간관계의 참뜻인 것입니다. 우리 가위 한번 내보실까요? 가위를 내보면은 두 개는 밖을 향하고 세 개는 나를 향합니다. 두 개는 베풀고 살고 세 개는 가지면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위 한번 내보실까요? 가위 하면은 우리 앞에서 쭉 뻗어서 앞을 향합니다. 옳은 방향을 선택했다고 생각되면 그 방향을 확신하세요. 속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꿈을 꾸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느 분들은 나는 그 꼴 못 봐, 절대 못 봐 하면선 가위로 끊듯이 싹둑 자르는데 자르지 마세요. 가위는 미래를 뜻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위의 의미는 성취와 승리인 겁니다. 어르신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화이팅을 양궁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재덕 선수 아시죠? 이 김재덕 선수는 초등학교 3학년 때서부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위로 싹둑 자르는 인생은 살지 마시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인생의 롤러코스터 세 번째 정거장은 보인 것입니다. 해치지 않아 반가움을 표시하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범인을 잡으러 갔을 때 범인이 나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 하고 손바닥을 내밀죠. 그리고 반가운 사람이 보았을 때 빨리 와 이러면서 손바닥을 내밉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손을 활짝 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내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울고 왔지만 내 인생을 마감할 때는 내 삶을 잘 정리하기 때문에 웃으면서 보를 피고 간다고 합니다. 보는 가거를 뜻한다고 합니다. 손바닥을 펴고 어깨 너머로 손을 흔들어 줍니다. 잘 있어 하고요. 세상을 살면서 보의 의미는 소통인 것입니다. 소통은 상대에게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소통은 상대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속도를 늦춰야 인생의 향기를 간직할 수 있다 합니다. 어느 한 친구가 이사를 가자마자 지저분한 정원을 잡초를 다 뽑고 새로 사온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을 지나던 예전 주인이 대문 앞을 대문을 열고 마당을 쳐다보더니 깜짝 놀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 있던 모라는 어디에 갔나요? 정말 희귀종이었었는데 이 친구는 모란이 잡초인 줄 알고 뽑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이 친구는 다시 이사를 가서 지저분해 보이는 정원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잡초처럼 보였던 식물이 봄이 되니 예쁜 꽃을 피웠고 보잘것없던 풀더미들이 여름이 되니 꽃밭으로 변신을 했고 가을에는 반년이나 앙상한 나무로 있었던 것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장관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사계절이 지나고 나서야 정원에 잡초를 다 뽑아내고 완전한 정원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인생을 무엇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움켜쥐는 주먹에 인생이 아닌 받아야 주는 가위의 인생이 아닌 보호에 소통하는 멋진 인생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화이팅! 우리 어렵게 잡은 이 손 놓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강의한 강사 윤성숙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